분도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다들 적지 않은 나이여서 건강을 고민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또 언젠가 콘서트를 했을 때 이 잉룡 소리도 내고 또 열광적으로 응원할 수 있고 체력은 예, 신화창조의 생명 신화도 네. 건강하셔야 돼요. 예 맞아요. 우리 누님도요. 전진 씨도 한마디 하세요. 여섯 명이 함께 팬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빨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, 계속했습니다. 항상 똑같다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다 똑같 멤버 다 똑같을 거예요. 사랑한다. 네. 엔지 지금 순간 울음을 좀 참은 것 같은 느낌이. 또 있어? 또 있어? 뭐야 누군데? 깜짝이야. 누구 나온 것 같은데? 누구죠? 아 누가 영상 통화 됐나 보구나. 자. 민우 씨. 민우 씨. 민우 씨다. 나 이런 거 하나 있을 줄 알았다니까. 민우 씨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지금 연결한 거야? 네 여보세요. 들려요? 야! 소리 질러. 반갑습니다. 다시 왔어. 오랜만이다. 민우 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출발해서 메인 댄서와 저거 또 누가 아까 들었지? 네. 듣고 있었어요. 네. 네 신화청자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?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보고 싶네요. 네. 예. 신화 24주년 소감은 어떠세요? 24주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신화창조 팬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. 그래서 보답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. 네. 네.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서 꼭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래요. 우리 다 같이 한번 꼭 만나는 날 기다리면서 민우 씨도 건강 관리 잘하세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다시 봐. 자. 이민우 씨가 안 보는 사이에 더 재밌어지고 네, 더 밝아지신 것 같아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쵸?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. 감동받았네요. 다 같이 예,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확 했어요. 여섯 명의 멤버들과 댄서분들하고 무대를 약간 부셔야 된다라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네. 멤버 세 명이 없으니까 좀 너무 아쉬워서 무대를 부시고 가주세요. 네, 한번 네. 진짜 부시고 알겠습니다. 싶습니다. 네.